2018년 11월 중국에서는 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내 한 과학자는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The gene surgery worked safely. No gene was changed except the one to prevent HIV infection. 룰루와 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쌍둥이 자매가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태어난 일명 디자이너 베이비이고 그들이 에이즈의 면역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과학자 이름은 허젠 쿠이. 그는 중국 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물로 중국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촉망받는 과학자였다. 그가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 내에서 만연한 에이즈 문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의 줄임말인 에이즈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으로 현재 중국에는 무려 15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다고 한다. 특히나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한번 몸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변이하는 특징이 있어 지금까지 백신조차 만들 수 없었고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일 경우 높은 확률로 바이러스가 유전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가지고 있어 단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에 매우 까다로웠다. 그래서 그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 애초에 HIV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아기를 만들어 에이즈의 면역인 사람을 만든다는 실험을 기획하게 된다. While not applicable to the general public, it may be valuable to help a few affected and very high-risk families. 실험을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이즈 환자 중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불임이었던 부부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모인 7쌍의 부부 중 하나가 바로 룰루와 나나의 부모인 마크와 그레이스. 허진 쿠이는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취했고 그것을 인공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든다. 그는 일명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 수정란의 DNA 일부를 잘라내어 HIV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유전자 편집하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즉각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윽고 인간이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유전자 편집 실험은 모두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에서 이루어졌고 인간에 대한 실험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허젠 쿠이의 실험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 They should not now be applied to human embryos that would be re-implanted. Unexpected. It was premature. I would say that no babies should be born at this point in time following the use of this technology. 또한 제거된 유전자의 긍정적인 기능이 밝혀지고 허젠 쿠이의 실험에서 많은 허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룰루와 나나는 가벼운 병치레에도 생명의 지장이 갈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고 특히 두 쌍둥이 중 한 명은 유전자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이즈의 면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허젠 쿠이는 섣불리 유전자 편집을 진행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연구는 파국을 맞게 된다. 그는 원래 몸담았던 대학교에서 해고되었으며 그가 진행하던 연구 역시 지원비가 끊기고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반대 의견에도 그는 아직 그의 실험이 틀리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For few children, early gene surgery may be the only viable way to heal an inherited disease and prevent a lifetime suffering. We hope you have the mercy for them. The world has moved on to the stage for embryo gene editing. There will be someone somewhere who's doing this. If it's not me, it's someone else. 유전자 편집 치료를 기대 중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유전공학자들 역시 그의 연구를 지지하며 유전자 편집 아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던져준 허젠 쿠이는 지난 1월 마지막 목격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최근 중국 법원은 그에게 불법 의료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룰루와 나나 그리고 그들의 부모 역시 소재가 불분명하다. 안녕하세요. 과학공학 컨텐츠 팀 깃불의 멤버 로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깃프라이즈보다는 훨씬 더 최근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유전자 편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치료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해왔죠.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생명 윤리와 부딪혀왔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며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와 해도 될까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디자이너 베이비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이의 지능, 신체 능력, 질병까지 모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룰루와 나나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